이것은 유우성 씨 사건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위조 문서인데요. 그동안 국정원 김보현 과장은 협력자인 김명석 씨가 이 문서를 가져왔고 자신은 위조를 사주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런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내용은 이 위조 문서와 같고 도장만 찍혀있지 않은 문서인데요. 국정원 김 과장이 이런 형태로 위조해달라면서 협력자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초안 성격의 문서입니다. 김 과장은 자신이 준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검찰은 여기 이 글씨들을 김 과장의 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중국 단동에서 증거 조작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중국 요녕성 단둥시.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 핵심 문건을 위조한 곳입니다. 국정원 김보현 과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이곳을 직접 찾아 조선족 협조자 60살 김명석 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룽시 공항국 명의의 위조 기록을 엉뚱하게도 5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단둥시에서 확보한 겁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협조자에게 위조를 지시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우주와 마주보고 있는 이곳 단동은 이 두 개의 위조 문서가 만들어진 무대였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위조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의 진실을 살피기 위해 이곳 단동을 찾았습니다. 먼저 취재진은 이곳에서 위조 문건들을 국정원에 전달한 당사자인 협조자 김 씨의 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부인은 김 씨가 한국에서 체포될 줄 모르고 입국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재판을 받는 것에 놀란 부인은 지난 19일 국정원 관련 증거들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거 위조와 관련해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위조 초안 문서들입니다. 뉴스타파도 취재 과정에서 이 문서들을 확보했습니다. 위조된 허룽시 공항국 회신 공문의 초안으로 보이는 문건입니다. 도장이 없고 날짜가 다르다는 점 외엔 이미 위조로 확인된 허룽시 공항국 회신 공문과 똑같습니다. 위조 초안 위아래는 중국 도장을 찍으라고 손글씨로 표시해놨습니다. 국정원이 초안까지 만들어 증거 조작을 지시하고 위조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검찰은 지난 29일 열린 공판에서 김 씨에게 이 회신 공문 초안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캐물었고 김 씨는 김 과장이 보낸 문건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초안의 글씨체가 김 과장의 자필 진술서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검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라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법정에서 김 과장의 기초적인 필적 대조 작업을 마쳤다며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 증거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증인신문을 통해서 그게 이제 위조한 걸 몰랐다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교사하고 지시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발뺌하고 있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을 가리는 그런 게 불과한 것 같고. 뉴스타파가 지난해 12월 초 위조 문서의 발급 담당 부서로 기재된 허룽시 공항국 관리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보도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문서를 위조하려 했던 정황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협조자 김 씨가 지난해 입국했을 때 김 과장이 준비한 확인서의 초안입니다. 허룽시 출입경 관리대대는 관리과라는 명칭과 업무 도장을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이 써 있고 역시 도장이 들어갈 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12월 말 김 과장으로부터 강요받았다는 자필 진술서 초안도 확인됐습니다. 위조된 유 씨 출입경 기록과 회신 공문을 중국 공안부 간부들의 도움으로 입수했다는 내용으로 간부들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공란으로 표시했습니다. 단둥시 공항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왕모 씨와 허룽시 공항국 간부 이름은 별도 메모를 받아 적었습니다. 국정원 김 과장은 이 진술서를 근거로 김 씨와 친분이 있던 단둥시 공항국 부국장 왕모 씨를 통해 허룽시 공항국 간부를 소개받았고 이를 통해 위조가 아닌 오류를 수정한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을 입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협조자 김 씨는 왕 부국장이 현직이 아닌 전직 공항국 간부이며 현재는 수산물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단둥을 찾은 취재진은 국정원과 협조자의 말이 맞다면 위조문서 입수 경위를 잘 알고 있을 왕 부국장이란 인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단둥시 공항국 내에 왕씨성을 가진 간부가 있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수산물 업자로 일하는 것은 맞을까? 단동의 수산물 업계라고 해봐야 시내의 작은 시장이 전부여서 웬만한 업자들은 서로 다 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왕 부국장이란 인물과 닿을 수 있다는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끝자리 번호 691. 확인 결과 이 번호는 국정원이 왕 부국장이란 인물과 관련해 확보했던 유일한 연락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허룽시 공항국 회신 공문을 입수하기 위해 국정원이 협조자 김 씨에게 요청해 받은 겁니다. 당시 김 씨가 국정원 측에 다 죽이려고 하느냐며 반발했지만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받아냈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문의 왕 씨를 만날 수 있는 사무실에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진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해봤습니다. 안내해준 주소로 찾아가 보니 단동시 공항국도 무역업자의 사무실도 아닌 도심의 한 복사가게였습니다. 복사와 타자, 팩스 등의 사물을 대행해주는 곳으로 인근의 무역상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벽에는 여러 팩스들이 걸려있고 문서를 찾아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조건을 알려주시면 어떤 분이에요? 무역 사람은 여러 가지죠. 지금 복사하는 강이나 무역하는 사람 많이 다르죠. 이곳에서도 왕 씨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왕 씨라고 중국 분이신가요? 2월 3일마다 이름을 거의 안 알려줘요. 사정이 이렇고 보니 검찰마저도 재판에서 왕 씨가 이미 죽었거나 가상의 인물이 아니냐며 김 씨를 추궁했고 구체적인 연락처를 묻는 질문에도 김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철석같이 믿었다는 협조자들을 수소문하기 위해 이곳 단동을 찾았지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또 하나의 공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